또 맥주 안 먹다가 또 까먹고 그냥 그냥 딱 먹을게. 되게 오래 삶아놨다 이거. 아니 압력솥에 있어. 감자도 있었으면 감자도 넣고 싶었는데.
거보다 훨씬 낫다. 떡은 없었어? 응? 떡. 떡은 떡 있어. 떡국으로 맛있지. 쏙 빠지네 이거. 사먹는 거 고기가 몇 개 안 들어있잖아. 그러면 좀 더 익어야 될 것 같아, 그죠? 불을 중간쯤은 해놔야겠다, 당면 익히려면. 또 왔어. 이게 약하게 하면 금방 또 저기 되더라고. 큰거 먹어. 응? 큰거 무슨 소리야. 무도 조금 더 익어야 돼. 이게 소지? 돼지야 소야? 소지 당연히. 맛을 그거 못해? 어 그거 못해. 진짜 초보다. 어떻게 소랑 돼지랑 맛을 구분을 못해? 같이 좀 뭐 비슷한데 나 소랑 돼지랑. 뚜껑 뭐 또 할 것도 없어 그냥 쏙 빠져버리네. 좋네. 이 가운데가 있었으면 좋겠다. 약이랑 중에 가운데. 왜냐면 너무 뜨면 밑에 당면 달라붙어. 달라붙으면 들러붙어. 당면 내려가. 여기 괜찮네. 일단 하나를 먼저 먹어봐. 익었는지. 괜히 안 익었으면 어떡해. 먹었어. 아 근데 이거를 아까 만드는데 백김치가 먹고 싶더라.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. 백김치가 없어가지고. 그래서 이거 갖고 온 거야? 어. 백김치였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. 백김치가 되게 시원한 맛 있잖아. 좀 덜 굽는 맛이겠다. 아 있긴 익었는데 당면 좀 끓은 게 더 맛있다. 저기요. 왜? 안 익었잖아. 꼬들꼬들하잖아. 묻혔다 버섯. 응? 버섯 거기 옆에 튄 것 같아. 어디? 바닥에. 없는데? 응? 뭘 죽겠니? 응?
구찌. 뭐라고? 구찌. 담궈놔요. 팽이버섯을. 아, 감자가 있으면 좋았는데 아쉽다. 그치? 응. 떡살이. 떡살이 넣어줘? 아니야. 지금 넣으시면. 감자 대신 고구마는 있는데. 고구마 넣는다? 고구마 좀 별로 것 같은데. 아 이렇게. 아니 어, 다 쏙쏙 빠져 그냥. 아, 딱. 그냥 쏙 빠져 있는 거 먹을래. 아니 이거 뜯어 먹을 수가 없는 게 뜯다가 그냥 쏙 빠져 버리니까. 봐봐 이거 봐. 뭐가 익었나? 아 이거 조금 완전 푹 맞네. 이게 뭐가? 무는 압력 버섯이 안 했어? 어. 그니까 그러지. 그럼 너무 으깨질까봐 안 했지. 뭐 그러니까 그러지. 아. 너 알아? 알지. 알다마다. 내가 또 요리 요새 하잖아. 오늘 그거였어. 뭐? 경칩. 아 오늘이야? 응. 경칩이 뭔지는 알지? 뭐야? 봄으로 접어드는. 그 입춘이고. 알고는 있어. 아 여보가 아까 버섯 튀었다는 거 여기 들어가 있네. 이 자식이 버섯도 아닌데 저거. 이게 짝이야. 응? 버섯 안 해줘? 당면? 이게 잘 익은 거야. 그래? 나는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. 이거 뼈 어디 갔냐? 근데 왜 이렇게 틱틱 소리가 나냐 이거? 살이 싹 발라져 있는 게 있네. 야, 내가 영상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 소리 너무 크게 하더라고. 그래서 그걸 좀 줄여야겠어. 왜? 응? 너무 시끄럽더라고. 뭐가 시끄러워? 이렇게 하는 게. 아 내가 듣기에 좀 그렇더라고. 근데 그 리액션이 나오는 건 어떡하지 근데? 참아야겠어. 뭘 참아 그런 거를? 아니 내가 그 누가 댓글 난 게 아니고 내가 듣기. 아,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. 근데 너무 시끄럽더라. 한국 왜? 제대로다. 아니 진짜 맛있어. 근데 나는 진짜 김나 맛있어. 아니 이게 대기업인데 맛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. 대기업이라고. 아니 근데 그거를 가지고도 뭘 가지고도야 대기업이라고. 그 말 끝난 거야. 아니 그래도 이게 왔다고 하잖아. 전 국민 다 저거야 지금. 아니지. 농락하는 거야. 그래도 내가 이거를 넣어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. 아 이게 맛이 없으면 전 국민 농락. 야 이거 그러면은 막 생고기에다가 이거만 묻혀가지고 먹으면 맛있냐? 그건 아니잖아. 아니,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먹어야 뭘 넣어서
그럼 맛있어야지. 무조건 이런 거 그 뼈가 있는 거는 핏물을 무조건 빼야 돼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위에 스타일 달걀도 맛있네. 응? 달걀도 맛있네. 달걀도가 비싸 근데 그치? 세일했는데? 아 그래? 배용동이 더 비싸던데? 짐이 좀 싸지 않나? 짐이 없어. 안 보이던데 거기? 그래? 배용동 쫄면 새로 나왔던데. 근데 세일 많이 하고 너무 싸먹으면 맛있다 진짜? 이것만? 응? 응 아, 요거는 같이 먹었어. 이번엔 오이도 하나 넣어야겠다. 이거는 한번 또 있어요, 뭐. 새우장 집어서. 여기다 고기도 넣어? 난 넣었어. 족발 아니면 편육? 족발 넣었었는데 이번엔 편육. 이렇게 따라해. 각자 취한 대로 먹으면 되지, 그걸 따라해. 맛있다고 하니까 내가 먹어보자. 새우자 찍어서 안 찍었어? 먹었어. 어떻게 먹어? 뒤가 뭐냐면 적었어 먹어야지. 족발도 괜찮다. 그치? 응.
약간 이렇게 썰으니까 미니죽 뜯어놓은 것 같아. 쌈무가 들어있어서 비싼 거. 이거 있잖아. 이렇게 김치 넣고 이거 면이랑 고기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. 오이 안 넣고 이렇게만 딱 넣고. 그래 맛있지, 당연히 맛있지. 어우 씨. 자꾸 빠져. 맛있네. 그냥 족발만 먹어도. 뭐야 이게? 이게 1위야? 이게 1차 스캔들 이겼는데? 김치가 좀 짭짤해서 안 찍어도 되겠다. 아, 볼만한 거 없나? 이번엔 고기를 담고. 오이 좀 더 갖고 올까? 어, 그래. 됐으면 좋지. 그럼 이거 막걸리 좀 따라놔줘. 오케이. 이만큼 갖고 가야겠어. 오이 토핑. 난 이거 진짜 한 병에 2,000원인데 이게 3,000원 얼마면 무조건 이거 사야지, 그치? 한 찍었어, 아까? 아니, 안 찍었다. 오이랑 양파. 새우젓. 짱! 아니, 안 짜던데? 여름에는 오이가 많이 나오잖아. 응. 가격도 좀 저렴하고. 응. 지금 이제 안 나오니까 비싸잖아. 꼭 이럴 때 그런 게 먹고 싶다. 뭐? 그러니까 오이가 안 나오니까 어. 오이가 먹고 싶고. 근데 마침 딱 오이가 세일을 해가지고.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을 눌러주세요.